자, 오늘은 해커스 그레마 중학교 1학년 명령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도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상대방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문장이며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 명령의 대상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은 그냥 누구누구에게 전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해라라고 얘기할 때도 전달자한테도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너가 반드시 생략되어 있다 하는 거, 요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you라는 말은 넣진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럼 you가 빠져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you eat 그 다음에 vegetables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너는 야채를 먹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명령문으로 바꾸게 되면 얘만 빼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누굽니까?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경우는 무조건 명령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 명령문은 뭐뭐 해라의 의미로 동사 원형을 맨 앞에다가 쓰는 형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 두 번째 예문에 보시면 뭐뭐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 비동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문이 you are polite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으면은 너는 뭐 예의가 바르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의가 발랄하라고 얘기하면 어를 자체는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반드시 be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은근 되게 많이 틀리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lease라는 말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좀더 공손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만 영어에서는 존댓말 반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Eat vegetables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Eat your vegetables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Please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명령문은 아니지만은 뭔가 좀 부탁을 할때 Can이나 Will 대신에 Could나 Would 같은 거쓸때 그럴 때 이제 좀 공손하게 쓰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는 앞에 들어갈 때도 있고 뒤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lease를 붙이면 좀더 정중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보면 얘는 전부 다 반말로 나와 있지만 얘는 요자 존댓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에 존댓말이 나와 있으면 please를 넣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 명령문은 말 그대로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Don't 또는 뭐 풀어서 얘기하면 do not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는 야채를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럼 you don't eat vegetables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you가 생략이 되면 don't가 응 하고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굳이 삭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만 딱 쓰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라면 여기에 be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그러면은 don't를 쓰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란 뭡니까? 원래 예문에서는 you aren't 또는 you are a lot late 이렇게 들어간 건데 얘가 빠지게 되면서 aren't라고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be not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empty not을 앞에다가 빼서 don't로 바꿔버리고 얘는 be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please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회화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don't로 얘기할 때하고 do not으로 얘기할 때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좀 강하게 얘기를 할 때는 do not be late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never 같은 경우도 don't 대신에 쓸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면 쾅마 이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조동사 파트에서 must not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어쨌든 don't must이나 아니면 never must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전부 다 하지 마라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문제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일단 you는 다 빠져요. 맞죠? you는 다 빠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should라는 조동사도 다 빠져요. 왜 빠집니까?
명령문 쓸 때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지 조동사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lock the door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ou should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누가 남았어요? empty가 남아있죠. 그런데 not lock the door이 아니고 얘를 무조건 don't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 쓰시오니까 요거는 쉽습니다. 항상 첫 글자 대문자는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ake this umbrella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try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not이 지금 보이죠. shouldn't and int가 보이니까 이거는 don't tell a lie, 거짓말하지 마셔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you should keep a diary, you should 빠지니까 diary를 쓰세요, 일기를 쓰세요, keep a diary,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은 shouldn't가 들어갔으니까 don't, 그 다음에 miss, 그 다음에 class again, 수업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럼 6번 계속 가볼게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계속 적용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게 받아쓰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계속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You should 빠져서, 근데 be가 있죠. 그럼 be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be a good person,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7번은 not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don't, 그 다음에 walk, 그 다음에 on the grass, 잔디밭에 걸어 댕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you should 빠졌으니까 be, 그 다음에 friendly, 그 다음에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해라 또는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9번은 또 empty가 들어갔으니까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노래 가사에서 팝송이나 이런 거 들을 때 팝송 좀 들어. 알겠죠? 자, 그래서 of bugs 하니까 벌레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you should bring이니까 you should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들어가겠죠. Bring your swimsuit. 너의 수영복을 입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은 shouldn't가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 don't be angry, 그에게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him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shouldn't 들어갔으니까 don't use your phone, your phone, 그 다음에 in class,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명령문은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림상으로 보니까 1번은 지금 보니까 자동차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앞에, 야, 이거 있잖아요. 여기 형용사 같은 게 붙어 있으면요, 반드시 B예요. 알겠죠?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보니까 straight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방향을 지시하고 뭔가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대듣기에서 많이 했던 go straight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비가 오니까 문을 열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열지 말아예요. 지금 보기에 close가 없기 때문에 close를 쓸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open에 반대니까 don't open,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birds가 들어갔는데 지금 ex라고 지금 나와있죠. 그래서 새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하니까 don't, 그 다음 먹이를 주다 해서 뭐가 있을까요? 옳지, feed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기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니까 요것도 don't, 그 다음에 사진 찍다는 보통 take란 말을 쓰니까 don't take,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버리다 뭐가 있죠? pu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자,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를 쓰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명령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동사 원형이 제일 앞에 들어간다 그랬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땐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그랬고, be 동사는 반드시 be 그대로 써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보니까 is를 쓰면 안 되겠죠. 그냥 be를 많이 써야 되고요. 2번은 지금 yelling, ing가 들어갔으니까 ing는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sing은 동사 원형 맞습니다. 그 단어 자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의 clean은 지금 s가 지금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clean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worry가 걱정하다는데 앞에 not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don't worry, don't worr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6번은 spoken은 여러분 동사 과거형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speak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은 맞습니다. don't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기출 적중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사 원형을 쓰면 되니까 동사 원형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s가 붙어도 안 되고 ed가 붙어도 안 되고 ing가 붙어도 안 되고 앞에 to가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명령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내용은 청유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유. 청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드럽게 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뭐 하자라는 개념이죠. 뭐뭐 하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제안을 하는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 청유문, 부정 청유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긍정이 되었든 부정이 되었든 둘다 지금 누가 있어요? let's가 지금 있어요. 그죠? 그래서 let's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은 이때는 뭐뭐 하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건데 밑에는 지금 not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은 이때는 뭐뭐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회화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답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얘 같은 경우도 yes나 no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우리 운동장에 놀러 가자. 운동장에 놀자? 아, 운동장에 놀러 가자. 어쨌든 놀러 가자 해볼게요. 운동장에 놀러 가자 했을 때그 말을 들은 애가, 그러자.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는 yes 다음에 let's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 다음에 let's not.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뭐 따로 주어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별로 그렇게 설명할 건 없고, 그 다음에 밑에 팁에 보시면요. Let m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의도 자체가 제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장 형식을 배우다 보면은 이 let이라는 단어가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이게 하는데 이 let은요,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let, 제가 할게요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let, 그 다음에 me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그나마 I will 동사 원형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뭐뭐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Let me introduce my friend 또는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그래서 문제 적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새 셔츠를 사자라 그랬으니까 여기 뒤에 동사들이 다 있죠, 지금. 그죠? 그러면은 앞에다가 뭐만 쓰면 돼요? Let's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Let's buy. 그 다음 2번은 저녁을 먹자니까 Let's have. 쌤, 먹자 eat 안 돼요? 네, eat은 되지만 관로에 have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택시를 타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자 하면은 Let's not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ake.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란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let me.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했으니까, 해주다, do.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자. 또, 말자라 했으니까, 하지 말자니까, let's not. 그 다음에, stay. 이렇게 들어가는 거. 무서운 장소인가 봐요. 6번, 7시에 만나자. 이것도 let's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mee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 또 말자 나왔어요. 말자. 자, 그래서 let's not. 그 다음에 be. be so noisy. 시끄러운 상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저의 숙제를 끝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let me. 그 다음에 끝내다 뭐가 있습니까? finish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너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이야기하자. 이번엔 말자 안 나왔죠. 그래서 let's talk.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말자 나왔네요. 그럼 이 노래를 듣지 말자라고 하니까 10번은 그러면 안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Let's not listen.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Let's not listen. 뒤에 to는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오늘 오후에 영화를 보자. 그러면은 보자 하자 했으니까 Let's se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청유문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했으니까 요것도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하니 going이 아니라 go로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감탄문은 우리가 그래마의 사이드에서도 우리가 한번 했었던 겁니다. 자, 감탄문은 뭐뭐구나, 뭐뭐구나 의미로 기쁨이나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고, 문장 맨 뒤에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감탄문은 두 종류를 일단 나누게 되는데,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how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일단 what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what은 항상 누구를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면은 명사를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도 있어야 되고, 명사를 꾸미는 관사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어나 어는 지금 관로를 지금 쳐놔놨죠. 관로를 쳤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쓰지 않을 경우에요. 쓰지 않을 경우. 어나 언이 쓰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명사가 복수명사이거나, 복수명사면 당연히 여기 S를 붙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명사가 셀수 없는 명사이거나, 요렇게 들어갈 때는 어나 언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로를 쳐놨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명사가 어떤 놈인지를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복수명사를 강조할 때는 어나 언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하우하고 다 설명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구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하우 감탄문은 형용사 부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아까 what은 명사를 강조하는 거였지만은 하우는 형용사 부사를 강조한다. 근데 이 말을 좀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what은 항상 지 혼자 쓰는 거 아니면은 명사를 꾸며줘요. 잘 들으세요. what은 혼자 써서 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왜 what이 무슨 운동, 어떤 운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 이런 말 자체가 뭐예요? 명사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사와 서로 연관이 되는 건데, how는 명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how는 지 혼자 쓰면 어떻게란 뜻이 있지만은, how 다음에 형용사나 how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면 얼마나란 뜻이 있죠. 요렇게만 짝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고 감탄문이 부사를 강조할 때는 문장 맨 뒤에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없다. 요건 일단 좀 줄거 놓으세요. 부사를 강조할 때는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없다 한 거. 요건 아마 새롭게 조금 보시게 된 거일 겁니다. 자, 그래서 how 형용사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가고 how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갔어요. 자, 이제 what과 how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요 틀대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생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 wha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명사가 있고 여기 주어도 명사예요. 그럼 명사가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 셈이죠. 그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라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생략이 되든 아니면 생략이 안 되든, 아니면 생략이 되든 일단 두개 또는 한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how는 얘기가 좀 달라요. how는 만약에 얘가 없다 칠게요. 그럼 명사가 없는 거죠. 근데 얘가 그대로 다 있는 거면은 명사 주어는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없거나. 아시겠죠? 자, 다시요. what은 이둘 아니면 하나예요. 근데 how는 하나 아니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셔도 되고.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 짓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감탄문으로 고쳐 쓰라고 얘기를 할 때는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요, bad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really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정말로 하는 표현인데, 얘네가 감탄문으로 바뀌게 되면은 how 아니면 what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인사이드 책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2학년 들어가서 감탄문 쓰시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잘 기억을 해놔놓으세요. 자, 그럼 문제 적용 바로 해볼게요. 1번. 다 뭡니까? A nice car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어가 있으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답은 what. 따라가라. 자, 2번은 지금 보면은 cold가 들어갔고 today is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나 언도 안 보이는 상태고, 그 다음 명사는 지금 한 개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how.
그다음에 3번은 보니까 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웬만한 어 있는 것들은 다 what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바로 가볼게요. what 여기 있죠? 그다음 5번도 what 여기 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9번도 지금 여기 on 있어요. 그럼 얘도 what이 되고요. 그다음에 12번도 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what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들도 한번 볼게요. 나머지들도.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4번은 보니까 strange에서 끝났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뒤에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how. 그다음 6번 같은 경우는 Amy looks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주어 동사로 쓰였지만 여기서 끊어버리게 되면 명사 단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how. 7번 같은 경우도 cute puppies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대열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복수명사 썼기 때문에 이때는 어나운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what이 되는 거고. 그다음 8번은 지금 loudly라는 부사가 들어갔고, Jamie 주어, talks 동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how. 그다음에 10번은 lucky라는 형용사 들어갔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how. 마지막으로 10번은 여기 또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how.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다음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꿔 쓰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bear이나 really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일 앞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 what 또는 how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만 해주면 되느냐? 자, 일단 베리가 앞으로 빠져서 하우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the mountain is가 제일 뒤에 있어야 되겠죠. 주어 동사니까. 그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들어갈 말은 high. 그 다음에 the mountain. 그 다음에 is.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어가 지금 있죠. 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what이고요. 베리가 what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순서대로 얘기하면 have, they, it, was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close friends라고 나와 있으니까 what 어나운이 필요 없죠. 지금 복수명사니까. 그래서 close friends. 그 다음에 they are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really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brave가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brave. 그 다음에 she was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very good dancer니까 이것도 what으로 시작했죠. 그러면은 베리는 빠졌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good dancer, 그 다음에 Cindy, 그 다음에 is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도 really가 what으로 바뀌었고, a huge, 그 다음 building, 그 다음에 that i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how, 베리 빠졌으니까 how 다음에 colorful, 그 다음에 this umbrella, 그 다음에 is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어가 있으니까 what으로 바뀌었고, 그럼 어가 바로 들어가서 a hard question, 어려운 질문이네, 어려운 질문이었네, it was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은 really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 eyes 들어갑니다. 왜냐 복수명사 들어갔잖아요. beautiful eyes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는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은 how well, 그 다음에 he swims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알맞게 배열하시오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죄다 느낌표로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느낌표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느낌표대로 먼저 쓰면은 뭐부터 쓰면 돼요? what 아니면 how부터 먼저 쓰면 되겠죠. 그죠? 지금 관로에 보니까 what이 있네요. 그럼 what 다음에 어나 on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 뭐 있어요? heavy. 그 다음에 뭐 배낭 들어가야 되니까 backpack. 그 다음에 it is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번은 정말 강했구나라고 얘기한데 how가 들어갔으니까 how. 그 다음에 형용사 뭐 있어요? strong. 그 다음에 the wind. 그 다음에 was.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은 what이 있으니까 what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on, on 있으면 쓰고, 그 다음에 fast 형용사 쓰고, 그 다음에 명사 train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느낌표 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ndy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How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열심히 한게 뭐가 있어요? How hard. 그 다음에 Andy, 그 다음에 studies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그 원숭이들은 정말 영리하구나. How. 그다음에 영리한 뭐 들어갑니까? Clever. 그다음에 the monkeys. 그다음에 얼. 요렇게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없네요. 자,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small하고 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how 아니면 what 둘다 되는 것 같은데요. 했는데, 여기 명사 두 개가 있죠. 그죠? 복수명사 썼기 때문에 정답은 what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yes, no 의문문입니다. yes, no 의문문.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비동사, 일반 동사 할때다 했던 겁니다. 조동사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대답한다. are you로 물으면 I am으로 대답해야 된다. 근데 is he나 is she나 아니면 is it으로 물으면 is로 대답한다. 맞죠? 그거 얘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re you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에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끝난다. 이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d나 do나 does로 물었으면은 당연히 뭐예요? 대답도 did나 do나 does로 끝나야 된다 하는 거. 요건 일반 동사에서 대답에 대한 이야기고, 조동사 같은 경우는 can이나 may나 아니면 must나 should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갔으니 조동사로 물으면 대답도 조동사로 끝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부정의문문 같은 경우에 부정의문문은 부정어 not을 포함한 의문문으로서 뭐뭐 하지 않니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게 뭐뭐 하지 않니라는 말의 의미나 뭐뭐 하니의 의미나 결국은 대답은 yes, no가 나옵니다. 알겠죠? yes, no가 나오고요. 부정의문문에 대답할 때는, 자, 여기 네모칩니다. 질문의 형태와 상관없이, 질문의 형태와 상관없이 긍정이면 yes고요, 부정이면 no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밥 먹지 않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대답을 할 때, 아니, 먹었는데, 응, 안 먹었는데, 이렇게 들어간대. 앞에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하고 응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안 먹었는데와 먹었는데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면 먹지 않았니? 근데 먹었어. 그러면 예스고요. 안 먹었어. 가면 결국 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문 한번 보세요. 그녀는 피아노 연주자가 아니니? Yes, she is. 하면 그녀는 피아노 연주자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지금 보세요. 아니와 응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지 말고, 피아니스트야,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요 말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학생들이 요거 보면은 되게 헷갈려 합니다. 부정으로 물었으니까 yes가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그러면은 아니니까 맞던 얘기 아니고, 근데 왜 yes를 써?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포인트 자체가 뒤에 있어요. 그렇다고 얘를 그러면 부정으로 물었으니까 아니라 하는 거는 맞는 얘기고, 어쨌든 뒤에 포인트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뒤에 포인트에서 yes와 no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형태와 상관없이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야, 니밥 먹었다 아이가? 응,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가볼게요. 자, does Jim like cats? 하니까 짐은 고양이들을 좋아하니, 그는 고양이 좋아한대. 그럼 does로 물었으니까 대답은 일단 yes. 짐 남자니까 he. 그 다음에 does로 물었으니까 does. 됐죠? 자, 그 다음에 doesn't he know you? 그는 너를 알지 않니? 그는 나를 모른대요. 그럼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no.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doesn'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is the room dirty? 방이 지금 더럽니? 안 더럽대요. 지금 isn't dirty 했으니까 no.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isn't입니다. 여기 지금 단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명사로. 그죠? 자, didn't really use my pen? really가 내 펜을 사용하지 않았니?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이것도 안 사용했다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되니까 no, she didn'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들은 학교에 있지 않니? 그들은 학교에 있대요. 그러면은 yes, 그 다음에 they, 그 다음에 were. 이렇게 들어갑니다. 절대 자기 생각 넣지 마라. 규칙대로 가야 됩니다. 규칙대로. 자, 그 다음에 6번. Can you show me the map? 나에게 그 지도를 보여줄 수 있니? I can show you.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yes.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can. 이렇게 들어갑니다. Do you agree with me? 너내 말에 동의하니? 난이 말에 동의 안 해. 그러면은 no. I don't. Shouldn't we wait in line? 우리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 우리 기다려야 된대. 그러면은 yes, we should.
경우에 따라서 이거 위 대신 유를 쓸 수도 있지만 뒤에 대답이 위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건 내가 차이점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와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냐, 그 차이라고 그랬죠. Isn't your bag heavy? 네 가방 무겁지 않니? 무겁대요. 그러면은 yes, it is. Will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것 같니? 안올것 같대. No, it will not의 줄임말은 won't. 여기 나와 있죠, 힌트. 그 다음에 Aren't you from England? 당신 영국 출신 아닙니까? 저 영국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yes, 얼유로 물었죠? I am.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요렇게까지 지금 일단 진도를 빼놨습니다. 127페이지까지. 내일 내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 부분도 마저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까지 또.